지금 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 회복을 못하는 거는 비료량을 같이 먹었더라도 예. 회복을 완전히 못한 거는 이 나무 목대가 약간 노란빛이 많아요, 아직. 나무마다 조금 다른데 예. 요런 형태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피어져 가지고 요런 형태 나와야 되는데 가지마다 조금 차이 나요. 요건 몇 년생입니까, 요 나무는? 요게 지금 7년 차. 7년 차야. 예. 7년 차면 많이 열어야 되는데, 예. 이게 겨울에 그 탈수피해를 봐가지고, 나무가 좋았다가 몇년 전에 한번 왕창 열리고 좋았다가 이렇게 왔을 겁니다. 한번 잘 열은 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예. 2년 전에 예. 2000년도에 조금 많이 늘었어. 2019년도에 많이 늘었어. 그게 다 그래요. 예. 자두도 한해 열고 나면 딱 망쳐버리고, 예. 복숭아도 한해 열고 나면 망쳐버리고, 그, 이제, 한번 열고 나면 그, 이듬해나, 이렇게, 체내 저장 양분 부족으로, 겨울에, 동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럼. 엄다리라서 다른 지역 되면 그래도 양다리 쪽 되면 동해 피해가 좀 덜한 지역, 덜한데도 지금 그렇거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한번 일어나면, 아, 몇년 전에 사과 잘 땄는 건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회복시키는 거랑 이 프로그램이 안정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안정화 안 되대. 지금 여기는 비료 몇번 줬습니까, 올해? 원래 지금 3번 줬습니다. 세 번이야. 4월 꽃필 무렵에 한번 주고요. 예. 또 5월 달에 한번 주고, 이제 6월 20, 어제 25일, 오늘이 27일이니까 24일 날또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평당 포수로 따지면 지금 한 2.77포 정도? 2.7%야. 예.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덜어 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오물이 있다는 게. 오물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비료를 먹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사과가 빨리 크고 있어요, 요놈들이. 사과가. 요런 애들은 상당히 커버렸거든요. 상당히 커버리고, 이거, 얘네 보면, 여기까지 다 씨방이 형성돼 버리는데, 요거는 씨방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고, 요런 것들 보면 씨방이 내려오는 게 요렇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여기까지. 씨방 크는 게. 바깥에서 보면 여기 끝에 약간 팽이처럼 짤록한 자리가 나와요. 그래. 요는 것들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멈춰 있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 이제 커버렸어. 다다 커버, 크고 이제는 다 내려버렸어. 큰 일만 더 이제 큰 일만 남은 건데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생식이나 성장이 다 부위되어 있으니까 잘 큰다는 거죠. 생식이나. 근데 원래 너무 또 가물어가지고 이게 또 비료를 했어도 그 크게 영향으로 가뭄 때문에 이 꼬여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비 오면 좀 피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심줄은 노란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잎이 심줄은 노란빛을 가지고 있는데 연맥은 그 가리 성분이 가지고 있는데 요 형태에서 폐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색깔이 이 나무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그렇죠. 그것보다 지금 엠보싱이 약간 나와야 되는데, 예. 엠보싱이 나오면 요것들이 하나씩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요렇게 되면, 이제, 제일 빨라요, 요 모습이.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웃자람 가지들을 많이 형성돼서 그렇죠. 웃자람 가지가 없으면, 요런 게 한두 개 앞에서 튀어나오면 제일 좋은 형태죠. 요 나무처럼, 전정이 제대로 잘 돼가지고, 웃자람이 없는 나무에서, 웃자람이 없는 나무에서, 잎이 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여기서 2차지가 조금 형성되고 예. 이 잎이 펴져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AP 표지. 그럼 이게 지금, 이건 이제 엠보싱이 나올락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는 이맘때쯤에 엠보싱이 약간 이제 대표님하고 통화도 몇번 하고 했었죠. 여기 엠보싱이 살짝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원래는 영 조금 늦는 편인 것 같아요. 가뭄 때문에 안 나와요. 잎 속에서 영양 이동하는 탈수 때문에 안 돼. 탈수 때문에. 탈수량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탈수량에 비례하게 돼 있다. 그러면 탈수를 그러면 가뭄이 시작되면 이 위에 맹물 저 시비. 맹물 시비를 예. 그 뭐라 약을 안 뿌려도 자주 해도 상관없는가요? 해줘야지. 그리고 맹물 시비를 안 하면 그걸 못 견뎌, 나무가. 저기 위에 그 맹물 시비 장치, 저걸, 올해는, 여기서 보면, 잎은 만들어냈다는 거죠. 안에 잎은 크게.
그랬는데 예, 요 뒤에 잎들이 제대로 못 갔거든요. 온도 예, 낮아 예. 온도 낮아가지고 좀 작아졌. 예, 그것도 있고 또 뭐냐면 여기는 자기가 잘 기억을 못해 나무가 잘 몰라. 모를 때는 그냥 잎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쪽 위로 클 때는 뿌리에서 영향이 돌아와야 되는 시기예요. 뿌리에서 영향이 돌아와야 된다. 뿌리에 영향이 돌아올 때 멈춘 가지들을 보면 잎이 끝이 크고 잎이 커지고 뿌리에서 영향이 돌아오는데 지가 자라고 있는 건 또 잘지. 예.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한나무인데 끈잎이 큰 가지가 있고 예. 끈잎이 가는 가지가 있죠. 예, 더 작은 게. 예, 더 작은 게 있죠. 이 원인이 뭐냐면 멈춰주고 힘이 가해진 거. 요거는 빨리 멈추고 힘이 가해져서 끈잎이 크고 요거는 자라고 있으니까 끈잎이 작다는 거죠. 그 원인은 피부 겨울에 탈수 때문에 돌아오는 양이 적었다는 거죠. 뿌리에서 오는 양이 올라오는 양이 내려가는 양에 비례해서 올라오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커버리고 얘는 멈췄으니까 압력이 굉장히 잎이 큰 거죠. 아 잎으로 이제 그렇죠. 가니까. 잎으로 전환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총엽 과일 옆에 여는 자리에 가까운 잎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때 그 맹물십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예, 그 뒤에 안 됐다 소리는 원인이 다른 거 있어요. 원인은 겨울에 피부 탈수라는. 맹물십을 이제 5일에 한 번씩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영양 성분을 주기 예. 위해서 5일에 한 번씩 하고 그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제 예. 살 연면식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비가 며칠에 한 번씩 조금만 심이라도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연면식이 안 하고 그냥 했더니만 이제 맹물십이를 안 하고 연면식이만 했더니만 조금 이런 현상이 이렇게 꼬입니다. 예. 예. 비가 쓴다도 왔어도 맹물십이를 했어야 되니만 예. 예. 그 너무 가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가물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예. 안 좀 조금 부족했던 원인은 겨울에 피부 탈수 때문에 겨울에 피부 탈수 때문에 정화가 눈이 겨울에 그 탈수돼서 말라 죽은 현상 예. 그런 현상 지금 이제 2차지가 나오려고 하나 하나 나오기 때문에 예. 비료는 이제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전년 대비 이렇게 안에 작은 잎들이 노화된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예. 예, 요 작은 잎들이 예. 요는 잎들이 노화된 잎들이 전년 대비보다 아마 늦게 나타나지 않느냐 요게. 우리 사과 솎을 때 되면 여기 나오죠. 한 달 정도 늦게 나와요.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예. 그러면 이게 늦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보다도 우리가 그 사과의 생리 영양 관리, 비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 사과에는 비료를 안 주고 농사 지어야 된다. 예, 그렇게 배웠죠. 그거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식물이 무기물 원소를 안 먹고 큰다는 거는 안 맞죠. 하우스에 그 수박 심어놨고 고추 심어놨고 비료 안 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래 하우스 가스 장애 일어난다고 막 그래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비료는 주잖아요. 예. 그런데 사과에는 비료를 안 주고 농사지었지. 아니 뭐 주면 뭐 착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힘이 들어서 애를 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비료를 줄고 농사를 지은 거죠, 이제. 예, 착색은 비료가 있으면 착색이 잘 되는데 중간에 주었던 비료를 다 먹고 없어가지고 착색했는 거죠. 그러면 이 비료를 줄 적에 지금 이제 세 번 정도 줬는데 원래 계획은 100평에 한 다섯 포 정도 줄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 한 분 정도는 빼먹어야 되는데 네. 지금 비료를 그러면 네 포 정도로 감당을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줬었기 7월 달에 한 분은 걸러도 된다는 소린가요? 안 아니요, 그 이제 양을 줄가서 조금씩만 예, 하라는 소린가요? 조금씩 떨어질 때 급격히 떨어지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있다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깨찍 했을 때는 한 방에 뚝 떨어지더라. 약간 있다 싶어도 반으로 줄고가 줘야 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 해보니까. 저 뭐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사이를 주는데 이제 비분이 많았을 적에는.
한목에 한 100평에 한 포씩 주는 게 아니고 반 포씩. 예, 나눠서 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떨어진 양을 보충해 놔야 되지. 예. 그 떨어지고 나서 보충하니까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려. 그래도 요번에도 이제 질소만 한 이제 2,400평 17포를 한 이유가 이게 재보니까 1.67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게 7월달 대표님이 강의에서 또 7월달에 비분이 많이 필요로 하다케가 질소분이 많이 필요로 하다케가지고 일부러 조금 빨리 땡겨서 했어요. 예. 원래는 7월 한 5일쯤에 원래 비료를 할까 했다가 예. 그래 이제 조금 빨리 땡겨서 했거든요. 그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에 올해 이렇게 이제 황금농부 올해 3년차 들어가죠. 2년차죠. 작년에 하고 올해. 아, 작년에 올해 2년차. 네. 2년차 들어가면 여태까지의 이 나무들이 한 번 잘 열은 해 그때 이후로 나빠져가 있죠. 예. 예, 예. 예, 그때 이후로 그때 우리가 어릴 때 줬던 비료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한 5년 차에 이제 사과가 참 좋고 많이 열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6년 차 되고 7년 차 지금 들어서는데 5년 차만큼 사과가 안 달렸거든요. 다 먹어 보고 없어요. 예. 그냥. 그리고 나무도 지금 세력도 많이 줄었고 작년 그렇죠. 2000 그렇게 6년 차에는 더 많이 줄고 올해 이제 좀 회복되는 중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이 보통 보면 농장에 가 보면 예, 예. 갈반이 되게 온집 있죠. 예, 예. 그런데 가 보면 유목 심은한 거는 갈반이 안 하죠. 예, 안 오죠. 똑같은 약으로 갈반이 치료는 되는데 비료 부족일 때는 잎이 치료가 안 돼. 잎이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그 상처 부위가 늘어나죠. 세포를 복원을 못 시켜요. 그럼 영양을 계속 빼가지고 써버리는 거죠. 아, 영양분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잎이 노화가 돼서 떨어진다는 소리네요. 잎에 있는 상처가 났으면 그 부위에 영양을 잘 안 주고 빼가버려요. 그런데 비료를 양을 늘리 보면 그 상처 부위까지 치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거야 찢어서 예. 그런 건데 이렇게 예. 저거 됐어도 말랐어도 그렇죠. 예, 이게 치우고 조금씩 치료가 돼. 하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깨진데 치료가 돼. 예, 조금씩 살아나는 예. 느낌은 있어요. 예. 아직 뭐 정확한 보는 눈이 정확하지는 예. 못해가지고 요런 끝에 잎이 예. 그 우리가 비료를 가리가 가다됐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이 끝이 뭐 상처가 입었으면. 예. 자꾸 고실라져 들어가는데 예. 예, 그 원인은 비료 부족에서 그런 거예요. 뿌리에서 오가지고 여기 합당한 영양소만 있으면 그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멈춰버려요. 그럼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충분한 비료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 잎들이 두꺼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비료를 적게 주면 질소분이 적으면 가뭄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질소를 먹어야 엽록소를 형성해서 자기 입속에 비료가 있으면 저녁에 기공을 닦고 이력을 안 뱉어요. 그걸 소화시키고 양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 비료가 작으면 밤에 이 시간 낮은 상태에서 입속에 들어있는 게 낮에 열심히 먹은 게 물이 많고 비료가 적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뿌리로 그 영양소를 안 내리고 입으로 뱉어버려요. 아, 그러면 물을 뱉어낸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물을 뱉어버리면 잎 두께는 똑같아졌죠. 얇아지죠. 그렇죠. 또. 예,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예, 그런 현상이 악순환이 되고 가뭄을 더 많이 타고 일소현상. 여름에 비가 가뭄에서 물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일소현상이 일어나죠. 예, 예, 예. 그때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럴 때 그 요소를 같이 간수를 해야만이 요소를 녹여서 그래야만 일소피해를 막을 수 있죠. 아, 일소피해도 막는 방법이 그렇게 질소량을 맞춰야 질소분을 충분하면 일소 피해가 안 온다. 질소가 들어가야만이 함수량이 늘어나죠. 잎 두께가 두꺼워져서 질소는 온도를 식히고 가리는 온도를 올리고. 그러면 이 생육 전체에 예. 잎이 전체가 계속 두껍게 있으면 예. 일소 피해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렇죠. 안 생기죠. 금방 또 치유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아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